과하게 먹지. 그치. 아 근데 진짜 이 형 약간 밥 먹을 때 약간 되게 차려서 되게 소중하게 먹어. 아, 예쁘게 그래? 정갈하게 뜯어갖고 그래 놓고 맛있게 먹어야지.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완전 급할 때 서서 이렇게 그냥 생활하다가 야 냉장고에 보통 반찬 같은 거 그 음식 시키면 좀 반찬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 절대 안 버린다. 안 버려 냉장고에 넣어놓은 상태로 꺼내 yes. 꺼내고 밥을 꺼내고 그걸 이제 비벼 먹거나 그걸 진짜 잘 먹어 잘 챙겨 먹어 우리가 항상 남는 거 버리지 말라고 맞아 형은 잘 챙겨 먹잖아 약간 어, 나쁘지 않았다 야 재밌었다 아, 나도 잘 먹고 아, 잘 먹지 야 말했잖아 이 형 세가 물어봐가 이 형 돼지 토끼 또 지켜야 된다니까 돼지 토끼 네, 돼지 토끼 장빈이 잘 먹어야지 어 형 와우 우리 시즌 2 비하인드 오! 비하인드! 비하인드! 이제 풀어도 되는 건가? 이제 풀어도 되지. 나 그때 풀뿐하다가 스포했다고 혼날까봐. 너 뭐 풀어? 뭐 풀어야지. 스포가 비하인드 풀라 했거든. 근데 뮤직비디오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 다 보냐? 컴백을 다 했더라고. 비하인드. 아, 나 비하인드 하나 있다. 어떤 거? 크리스마스 이블이라는 아 형 아 예예예 크리스마스 이블이라는 노래 딱 들었을 때 일단 나는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잖아 낭만은 개뿔? 낭만은 개뿔? 아 근데 그거 알아? 그거 내가 써달라 했다 크리스마스를 약간 맞아 맞아 낭쪽에 해달라고 낭쪽에 해달라고 그니까 근데 나 이제 와 진짜 날씨도 이제 슬슬 따뜻한 것도 없어지고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썼다 해서 들어보네 낭만은 개뿔이라고 낭만은 개뿔이지 근데 그게 너무 꽂히는 거야 낭만은 개뿔 낭만은 개뿔 그래 나 두 명 할게 나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스키즈 현진 해갖고 흑화된 버전으로 크리스마스 소송 불러야겠다 그것도 가이드를 좀 낭만은 개뿔만 엄청 오래 했어요 낭만은 개뿔 낭만은 개뿔 낭만은 개뿔 약간 새침하게 개뿔 맞아 뭔지 알아 확 꽂히는 거 되게 힘든 사람이긴 했어 근데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약간 신기했지 처음에는 아 나의 낭만 근데 별로 신경 안 썼던 게 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약간 스키즈스럽고 스키즈만의 그런 정말 난 딱 듣고 아 이거지 이러고 슈로코에도 또 이제 그런 약간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런 노래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있으니까 맞아. 이게 딱 반한 멋있었어 역시 아, 스키즈 트웨니 포 트웨니 파 듣고 아 이 노래 어. 진짜 좋다 아 내가 크리스마스제 하고 싶은 파트가 있었어 근데 딱 내가 하게 됐어 아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맞아, 그게 바로 프리우기였다 와 이게 바로 프리우기였냐 아니 그 트웨니 포 트웨니 파 트웨니 파 아 그 트웨니 포 트웨니 파 우리 뮤비 찍었을 때 그 우리 창문에서 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지금 뮤비 비하인드 스토리 풀었다고 했는데 내 밑에 있던 애 거의 이러고 있었어 나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이러고 있어 나 이러고 있고 애들 다 이러고 있고 한 발밖에 못 집어 그러고 있어 표정 나 나랑 더 내려가지 않았어? 어 저보다 더 내려가지 않았어 거의 이랬어 거의 형 이랬어 야 근데 안 나왔어 제가 지금 몇 분이 모였지? 언베일 나왔으니까 언베일 나왔죠? 우와 잠시만 우와 야 잠깐만 언베일에 창문 씨 나왔어? 우와 나오는 멋진 장면인데 내가 이제 컷 딱 되게 이렇게 아 잠깐만 이렇게 써가지고 나 반바지여가지고 다리 이러고 있어 맞아 완전 반바지 와 맞다 너 반바지였지 근데 되게 의상이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신선했어 예뻤어 되게 신발 나도 좋아해 쿨했어 난 되게 좋았어 되게 이뻐도 너무 싫어가지고 윈터에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 너무 좋지 크리스마스 이브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피처링해준 친구가 있었죠. 아,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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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 아, 너무 귀여워. 산타가 아니잖아. 산타가 아니잖아. 어,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입니다. 나 진짜 졸려서 약간 기어다니고 잤는데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엽죠. 너무 잘해가지고 춤 잘 추더라. 이렇게 이렇게. 맞아. 흥이 되게 좋았고 에너지를 주고 왔어. 사랑장의 주용 한 줄기 같은 느낌. 그쵸. 맞아. 너무 귀여워. 형한테 너가 빛이었다. 빛 아니고? 빛. 치유 치유 치유. 치유 치유 치유. 치유. 치유 말. 깜짝 놀랐다. 치유 치유. 알고 있지. 아, 근데 뮤비 자체가 되게 아까 느낌도 나고 재밌잖아요. 왜 처음에 24 to 25 노래 들었을 때 리노 나이 생각났대. 아! 와! 와! 해가 스물다. 아,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24, 25 마지막 날이야. 이미 25살 있는데 뭐. 저 이제 24. 24, 25살이잖아. 와, 아니야. 이야. 마 마늘은 나 내가 맞긴 하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마늘은 형이 맞고 한국 나이로 형이 맞네. 부르기 한 노래네. 내년 첫 곡으로 뭐 들어? 아 그 딱 그 정답이. 넘어가야 할 시간. 나 너무 기다려. 아, 나 근데 나는 진짜 뮤비가 너무 잘 나왔어. 맞아. 너무 잘 나왔지. 약간 재치 있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대박이었어. 뮤비 중에 이렇게 새롭게 찍은 것 같아. 아 약간 진짜 우리 그 트레일러 찍었을 때 약간 그런 그 약간 스토리가 연장선이잖아. 아 맞아 너무 네, 재밌었어. 그러니까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신기한 크리스마스 이브이 따뜻하죠. 그래서 그러고? 아니 근데 너무 좋아야 돼. 왜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동안 30동안 혼자 고민했을 거야. 아니 사실 이게 풀이 전부 다 생각해놨는데 생각이 어떻게 식어들어서 잘 식어들어왔어요. 아니 다 틀렸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만들었을 때부터 생각했었어. 오, 방금 선수 생각하고 나 혼자 선수 생각하고 아 오케이 방금 생각했어. 야 뭐 말하지 말까? 매니저 형한테 가져온 거 아니야? 맞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맞네 맞네. 잘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따뜻해. 어 현진이 눈물 연기 비하인드. 아 맞아 눈물 연기 진짜 울린 거야. 와 나 근데 뭐 솔직히 뭐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울지 마. 와 진짜 되게 서럽게 울길래 변호사 안 가는 거야. 나? 그냥 너의 뭔가 슬픈 때.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 나왔어? 뭐 나오더라고. 진짜? 와 진짜 나 그거에 잘 알았어. 나 이렇게 준비! 여기서 눈물 이렇게 뚝! 아니야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약간 내가 좋아하는 약간 감성적인 곡이잖아. 그래서 가사 생각하면서 뭔가 이런 근데 그 혼자 있으면 되게 몰입이 잘 되긴 해. 나 그래서 알고 감성적인 깊은 막 쉽지 않거든. 그거 보고 아 현지 진짜 나중에 진짜 이런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진짜 잘 나왔어. 와, 드라마 감정했으니까 깜짝 놀랐어. 좋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보니까 또 그런 감정을 또 하니까. 맞네. 사실 우는 거 아 나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쁘게 우는 것도 못해요. 맞아. 우리는 못해. 아 왜 말잖아요. 진짜 저 예전에 콘서트 때 우는 거 제가 보고서 저는 아 콘서트 때 우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하지 마요. 아니 그거 진짜 혼나서 그러지 마요. 그거 진짜 아직도 기억나. 야 나는 진짜 와 나 못 보겠어. 야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사투리 맞으니까 괜찮아. 귀여웠어. 그거 언제지? 스무 살 때인가? 응. 20살. 아니 이제 20살 때야? 아 22살이고? 야 2년 넘었어. 첫 콘서트. 첫 콘서트. 첫 콘서트 두 번째. 진짜 너무 귀여워. 예쁘다. 콘서트까지의 기간보다 콘서트와 지금 그걸 왜 계산? 계산하고 싶어. 알았어. 기이지 맞다니까. 그렇지 않냐 내가 봤을 때 기. 아니야. 댓글에 생 어디 가지 마요. 그래 아비 가지 마요. 아 사창용어 민현빈. 아 그러면 되게 속으로 말해주시면. 아 진짜. 아 되게 이것들 이거 들었어? 아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기서 얘기한 거야? 엄청 지워. 아 나 깜짝 놀래가지고 성공이 막 들리네. 그런 얘기 안 하지 임마. 이제 양심이 있지. 어 현진아 리노랑 첫눈 봤어? 첫눈 나. 첫눈 나. 내 아직 안 내렸어. 첫눈. 아, 뭐 내려왔나? 내려왔다고 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근데 못 봤어. 왔다고 해. 언제 내려왔어요? 어디서요? 그때 우리 촬영 뭐 있었었는데 그렇게 막 눈는다고 했었던. 아 서울에 왔었어요? 진짜로? 서울에 왔었어. 나 촬영할 때 눈이 왔었어? 못 봤어. 이거 촬영 있었는데 이거 첫눈 왔다고는 하더라고. 나도 그냥 기사로 봤어.
난 눈이 온 거 하나도 못 봤는데? 응, 내가 못 봤으니까 무효야. 응, 무효. 눈 두 번이나 내렸다고? 응? 야, 근데 이번에도 진짜 눈을 이렇게 못 본다. 어? 오늘도 눈 왔다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어디서 내렸어요, 근데 이거? 여기 창빈 눈 내리고 있죠. 아이고. 눈 봐봐. 오, 진짜 내려앉게 생겼네. 어? 창빈 형 왜 그래? 야, 왜 그래? 야, 내려앉게 생겼네. 야, 자리 바꿔. 야,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내 눈 보라 했더니. 나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곧 가야 될 시간이라고 해야 하네요. 뭔가 오랜만에 단체로 이렇게 연락해서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좋네요. 그 지성아, 자켓 한 번만 벗어주라. 제발 내 소원이다. 야, 벗어줘. 야, 소원인데 벗어줘. 소원인데 벗어드려야죠. 아, 일단 풀어 그냥. 요새 운동하니까. 야, 벗은 후에 그 위에 다른 다 벗어 그냥. 감당 가능? 아니, 아, 진짜 한번 방송 사고 돼? 오늘 그냥? 뭐? 감당감. 전체 발랑. 대형 사고지? 대형 사고 돼, 한 번? 나쁘진 않아, 몸이. 맞아. 보여주기 아주 좋은 몸이지. 나중에 제가 각적 있잖아. 28살 정도 되면 그때 까지 운동을 한다면. 그때까지 운동을 한다면. 오빠는 나는 공약 절대 안 걸어. 딱, 난 절대 안 벗고. 나는 모든 간다는 공약 걸었다가 약속을 절대 안 지키면 되겠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한 명씩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해. 자, 우리 너부터 가. 나부터? 응. 그래, 간다. 오늘 완전 오랜만에 지내면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 아니. 어이, 그거 같다. 되게 인터뷰. 빨리 인터뷰 잡자. 와. 그거 진짜 꿀잼인데. 진짜 재밌어요. 아. 픽스비. 안녕하세요. 하이픽스비. 오, 나왔어. 네. 지리야. 즐거웠습니다. 지리야. 아, 미안. 오, 나왔어. 네. 그래, 반가워. 나이스. 오케이. 이거 좀 더 해줘. 형, 이쁜지. 이쁜 표정 딱 하나씩 나가자. 딱 해줘. 원래 이뻐서 딱 하나. 오, 형, 너 형한테 무슨 그런 말 하냐? 나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뭐라 그랬어, 쟤? 형은. 형한테 원래 이뻐서 괜찮아. 형 원래 이뻐서 괜찮아. 승민이가 그랬어? 왜 저랬어? 요. 자, 다음. 아, 아유. 아유, 자,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셔츠를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 넓은 거 봐. 아, 어깨 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 지금 넓은 거 봐. 날씨가 추워졌는데. 아니, 왜 벌써 이렇게 추워? 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각도가 괜찮았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이제 패딩 입으시고, 핫팩도 가지고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이제. 건강하게 예, 저희 이쁘다, 다음에 정말. 또 봐요. 안녕. 오랜만에 흑발했다는 지성. 예. 되게 간다. 지금 같아. 야. 한지성. 강동원 아님? 아님. 조용히 해! 한지성 아님. 아님. 아니가 한지성 조용 아님. 아님.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거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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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아님. 같이 시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도 단체로 재밌게 해봅시다. 오빠 진짜 이뻐. 오빠 뭐 먹는 형도 이뻐. 안녕. 형도 이뻐. 형도 이뻐. 야. 오케이, 나도 그냥 검정색으로 염색해버릴까? 야! 아, 오늘 오랜만에 대면 팬사했는데 이렇게 단체 V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 자, 가라. 짱빈! 아, 가자. 짱빈! 가자! 짱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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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98%, 토끼 2% 있는 서창빈. 야, 이거 지수가 점점 오른다. 뭐라고? 어? 형, 스테이 서운해. 왜? 나 돼지 지수 깎이는 거 스테이가 서운해한단 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평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98% 오른다. 공약 같은데 이렇게. 아, 장난이고. 100기. 손키스. 왜? 퉁퉁이 같았습니까? 왜 그래? 여러분들 저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 사랑해요. 이리 와. 장비야,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안녕하세요. 다들 무슨 말 하고 왔어? 우리 그냥 이제 그냥 뭐 쌤한테 하고 싶은 말. 이쁜 짓 하고 왔어, 이쁜 짓.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팬사에서 굉장히 설레고 행복했고 또 이렇게 단체로 V앱도 하니까
아 좋습니다. 네. 됐어? 어, 야 여기 있으니까 뭐야? 말 똑바로 해야지. 야 괜히 떨리는 거 알아? 현진이 말 똑바로 해야지. 어, 아무튼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감기 조심. 안녕.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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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현진이 살 좀 쪄. 살 좀 쪄. 아. 예. 뭐가 진짜? 아, 오랜만에 스테이랑 얘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네, 떨고 좀 어벙벙했는데 아 이렇게 마지막 구두 왜 이렇게 웃기냐 네. 깜짝이야. 그냥 웃어.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구두. 아 그리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오늘 늦잠도 많이 많이 자고. 아 늦잠이구나. 늦잠을 유도해. 야식도 드시고 싶으시면 마음껏 드시고 행복한 토요일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so sweet. 그래 승민아. 그래. 승민이.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캥거루. 엉금엉금 기어서 어우 왜 이렇게 가까워. 놀래. 아니 사실 아까 너무 긴장해서 말을 진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찬이 형 오늘 엄청 긴장했더라. 근데 오랜만에 직접 앞에서 봐서 너무 뭔가 뭐라 해야지? 약간 진짜 말을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감격이지 감격. 너무 감격스러워. 감격한 찬 감찬. 감찬. 그리고 이번 시즌 중 싱글. 패키지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시기즈의 첫 대상 받았는데. 아. Thank you.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스테이를 위해 더 많은 대상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최선을 다하는 빵찬 최빵. 자, 스테이한테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봐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스테이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자요. 감기 걸리지 마라. 마라. 감기 걸리지 마라. 안녕. 감기 걸리지 마라.